자, 이번엔 리볼버 토스전이네요. 리볼버 토스전. 자, 일단은 리볼버 같은 경우에는 앞마당이 언덕이기 때문에 토스들이 땡땡을 또 많이 해요. 그리고 러시어레가 가깝기 때문에 3딜러 또 많이 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 맵의 가장 베스트 빌드가 뭐냐, 11벼락 11가스. 맵마다 다르게 해야 돼요 항상. 자, 근데 그러면은 그게 있겠지. 자, 이 맵이 러시어레가 가까워. 그럼 반대로 생각하면 나도 러시를 빨리 갈 수 있겠죠. 그래서 선발적 플레이하기 정말 좋은 맵이에요. 아시겠죠? 그걸 머릿속에 전제 조건을 깔고 가야 돼. 그러면은 뭐 나중에 내가 타이밍을 하려 그래. 가깝죠? 타이밍이 다른 맵보다 더 잘 먹히겠지. 뭐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번 판은 일단은 11이랑 11가서 출발할게요. 맵의 이해도가 있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맵을 알고 모르고 차이가 커. 자, 대각이다. 이거 땡내기 예상할 수 있죠? 아닐 수도 있어요, 땡내기. 자, 그쵸. 전진 게이트네요. 자, 이러면은, 자, 마린부터 일단 찍고 나서 팩토리부터 올리시고. 자, 일꾼 쉴 거예요 이제. 자, 질러 지금 나왔다. 자, 묶어놔, 묶어놔. 그렇죠. 그 마린 찍으시고, 자, 팔로 때리세요 이거. 자, 요거 막는 것도 알려드릴게요. 일꾼 쉬세요. 자, 그리고 센터일 때는 55초에 도착한단 말이야. 맞춰가지고 일꾼 3마리. 막 보세요. 이걸 어떻게 하냐, 컨트롤을. 질러 붙여놔. 자, 잘 막았죠? 벌처가 나오죠 이제? 자, 바로 3서플 뚫어요. 자, 다 깨져간다. 자, 대기 계속 모으세요. 요럴 때는 원평 언스타 운영 보여드릴게요. 자, 더 때려, 더 때려. 이제 여깄다. 자, 빼세요 이제. 빼시고, 벌처가 지금 질러 나왔잖아, 그죠? 이 벌처로 질러 잡는 거야. 차왔죠? 자, 게이트 더블이네요. 자, 이거 바로 깨세요. 깼죠? 자, 이러면은 빼놓은 거 벌쳐 달리세요. 일꾼 갔다 길 막아. 아까 말한 거 달리세요. 이럴 때는 이제 벌쳐 찍고 마인업 하시고 바로 벙커. 피 없는 거 빼세요. 그리고 스타포트 앞마당. 사업 늦거든요. 피 없는 거 컨트롤.
다 취소했어요. 피 없나? 제 그거 드라곤 피 없다. 자, 올라가세요. 올라가서 드라곤 잡으세요. 이거 프로브 나오겠지? 프로브 때려주고 잡았어요. 나오세요. 빽빽빽빽. 그렇지. 자, 빼. 게이트 지금 올라갔다. 이러면 상황 너무 좋아. 자, 벌써 뛰세요. 그리고 스피더. 잠깐만. 아. 자, 이러면은 어떻게 다 드랍십을 쓸 거냐면은 보세요. 자, 이따 여기 몰아내. 피 없는 거 빼고 몰아내시고 마린 카타 몰아내고 마인 까세요. 자, 됐어. 그럼 뭐 이런 못 나오겠지? 자, 보세요. 자, 빈집 올 수 있잖아. 마인 깔아놔. 그리고 나서 토팩 올리시고 앞마당 가면서 기다리세요. 기다리세요. 자, 깨질 때까지 기다려. 자, 유인해. 유인하세요. 유인하세요. 자, 유인해. 유인하고 빨리 올라가. 시즌 모드. 자, 가세요. 드라곤 다 정면 나왔지? 게임 끝났어, 이거. 이것도 이제 두 마리는 털고. 자, 로보틱스에 마인 까세요, 빨리. 언덕이랑. 또 마인 깔아. 리버 못 나오게. 자, 살리세요. 살면 베스트. 자, 나오세요. 나오세요. 이거 빨리 나와. 자, 마린 찍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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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 드라곤인 줄 알았잖아. 오, 씨, 깜짝이야. 자, 이거 타이밍 가능하거든. 자, 다 나오세요. 어디까지? 여기까지. 나 서플 안 지었구나. 아이, 바보같이. 자, 한 번 더 할 거예요. 한 번 더 시간 끌 거야. 일단 이걸로 여기 마인 깔아. 여기 쪼이기 가능하거든요. 마인 깔았죠. 나이스. 이러면은 레이스 하나 찍으시고. 한 번 더 갑니다. 터트리네요. 자, 올라가. 찾아, 셔틀. 어딨냐? 뭐야, 드라곤 다 잡았네? 이러면은 나한테 못 오지.
자, 오, 뭐야, 살았다. 자, 이거 한 번 더 가세요. 이렇게 드랍쉽이 살면은 무제한으로 고통을 줄 수가 있어. 이러면서 트리플 찍고 공업 찍고 업테랑 가도 되고.